이번 영상은 앞광고로 K건샵에서 제품과 광고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한다고 해서 장점만 얘기를 하진 않아요. 물론 광고주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하오 HK416A5 컨버전 키트입니다. HK416이 확실히 인기가 많긴 많네요. 이 제품은 MWS 컨버전 킷이죠. 원래 MWS 부품을 사용하는 킷인데 이번에는 MWS 없이 조립을 했지. 옵션이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옵션만으로 한 자루가 돼요? MWS는 일본 현지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면 강화 옵션들이 많이 필요한데 애프터마켓용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어. 형 근데 지금 두 자루가 세팅되어 있는데 무슨 차이예요? 이 제품은 HK416A5 컨버전 킷이고 아래에 있는 제품은 HK416 캐그 킷인데 가격 차이뿐만 아니라 제형 모델이 달라서 부품 구성도 일부 차이가 있어. 두 제품은 레일이 다른 종류가 들어있고 416A5 킷은 캐그 킷에는 없는 트리거 가드와 볼트 캐치도 포함되어 있고 A5에서 변경된 가스 블랙의 형상이나 세부 디테일을 잘 재현했어. 그리고 랄8000이라고 하는 색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지. 랄8000이 정확히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브라운 계열 색상의 컬러 코드인데 IR 파장대의 반사율이 검정색보다 더 낮거나 피막이 마모에 강하다는 특징 때문에 마치 특수한 도료의 명칭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경우지. 형 근데 색상이 카키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HK 오피셜 사진하고 비교를 해도 녹색이 좀 짙은 편인데 아노다이징 특성상 정확한 색감을 내기 어려워서 그때그때 결과물이 다를 수가 있어. 하오 사이트에도 색감에 대해서 녹색이나 갈색 혹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색깔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 근데 저는 실물 색 재현도랑은 별개로 색깔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컬러는 아무래도 개인 취향이 크니까. 그리고 조립할 때 보니까 하드 아노다이징이 아닌 것 같아. 제조사 사이트에도 하드 아노다이징 언급은 없어. 근데 왜 하드 아노다이징으로 안 했지? 이 제품 리시버에 사용한 소재가 알루미늄 합금 7075T6라는 소재인데 아쉽게도 7075 소재는 하드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면 굉장히 어두운 톤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색감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 아노다이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 근데 외관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킷은 메이커에서 공개한 대로 전체가 CNC로 가공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재현도는 금액에 걸맞게 굉장히 깔끔한 제품이야. 그리고 각 부품의 조립성은 괜찮은 것 같은데 캐그킷 같은 경우는 상하부 핀 구멍이 맞지 않아서 홀 가공을 다시 해줬어. CNC로 가공해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CNC 기계에 소재를 고정할 때 사람이 하거든. 그리고 416A5 같은 경우 핸드가드 레일 고정 부위가 실총도 용접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용접 품질이 살짝 낮아서 아노다이징이 깔끔하게 마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제품 구매 시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옵션이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총 한 자루 없이 옵션만으로 한 자루 만드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총은 옵션 부품으로 만들긴 했지만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사나 스프링 같이 사소한 부품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볼트 캐리어에 사용하는 고정 볼트라든지 뭐 일부 스프링 같은 경우인데 그런 나사 몇 개 때문에 총을 분해할 수는 없잖아. 꼴랑 나사 하나 때문에 완성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 소비자들이 그런 사소한 부품들을 따로 구매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 맞아요. 나사 하나 사려고 해도 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고 규격도 모르니까 쉽게 사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건 내부 유닛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아 이건 뭐였지? 어? 416A5는 인너바렐, 호폭 챔버, 호폭 조절 셋, 볼트 캐리어, MPA 노즐 셋, 하드킥 리코일 버퍼, 포워드 어시스트, QD 스위벨은 앵그리건 제품으로 통일을 했고 볼트 스타 플레이트는 건스 모디파이, 트리거 그룹은 GMP 걸 사용을 했어.
그럼 말씀하신 부품이랑 컨버전 캡만 있으면 총 없이 MWS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부품 몇 개가 없어서 따로 준비를 했지. 그럼 어떤 부품이 부족한 거예요? 트러스 볼트, 컴플리트 스프링 세트하고 잊어먹기 쉬운 버퍼 스탑이야. 이 부품들은 컨버전 킷에 없으니까 MWS 없이 만들려면 미리 준비해둬야겠지. 조립 난이도는 어때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조립 매뉴얼이 사소한 부분들은 스킵되어 있기도 하고 공구도 많이 필요해. 스프링핀 박는 것만 조심하면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돼. 참고로 스프링핀은 망치로 때려 박는 게 아니라 바이스를 이용해서 조립해야 돼. 그리고 버퍼 스탑은 옵션이 재고가 없어서 출력을 했고, 버퍼 스탑 고정핀은 접시머리 나사를 고정해서 장착을 했어. 그리고 소음기는 에어소프트건처럼 M14 역나사가 아니라 실총처럼 정나사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칼라 파트로 출력을 했고, 그리고 트리거 그룹은 이건 내가 이따가 얘기해 줄게. 그럼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0점 체크는 10m 10발씩 3회, 그린가스 0.2g 탄을 사용하고 현재 실내 온도는 23.8도, 매거진의 온도는 24.3도입니다. 이번에는 MWS용 드럼 탄창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탄창은 K건샵에서 어댑터를 제작해서 완제품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작동 구조는 가스를 충전하고 태엽을 감아서 사용하는데 구조상 볼트 스탑은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드럼 탄창의 용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1151g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1241g입니다. 가스는 총 90g이 들어갔고요. 퍼프디노가 가스 충전량이 300g 정도니까 거의 3분의 1이 들어갔네요. 현재 실내 온도는 24.2도, 매거진의 온도는 25.1도입니다. 비비탄은 태엽을 감아서 다 채웠을 경우 정확하게 446발이 들어갔고요. 그럼 몇 발이나 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근데 이거 90g 들어갔는데 이걸 진짜 다 쏴? 안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러면 태엽 끝까지 감았을 때 몇 발 쏠 수 있는지 그거로 확인해보자. 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태엽을 다 감았을 경우에는 비비탄을 86발까지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전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총마다 사용하는 결과가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가스가 90g이 들어가면 총 430발 정도를 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써보니까 A5랑 KEG랑 트리거감이 되게 많이 다르던데. A5에는 GMP 트리거 그룹이 들어있는데 완제품이어서 그런지 트리거감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KEG 킷에는 순정 트리거 박스에 건스 모디파이 트리거 부품을 조합을 했었는데 결국 트리거 박스도 건스 모디파이 제품으로 변경을 해줬어. 순정 트리거 박스에는 세팅도 어렵고 가공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팅이 까다로운 부분은 완제품으로 사는 게 정신건강에 나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스프링핀 결합 구멍 사이즈가 모두 작게 나와서 스프링핀을 바이스로 눌러서 지름을 줄여주는 작업들을 전부 다 해줬어. 이렇게 하면 조립이 한결 수월하거든. 공구가 없으면 제대로 조립을 못 하겠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일은 공구가 하는 거고 사람은 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그리고 쓰면서
좀 부담스럽게 흠집이 좀 잘 나더라고요. 이게 일반 아노다이징이라서 피막 강도가 약해서 그래. 긁으면 바로 흠집이 날 만큼 피막이 약한 건 가격대를 생각하면 아쉬운 부분이지. 조립할 때도 엄청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너는 그냥 막 쏘더라. 그리고 416A5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립했을 때 볼트 스탑이 잘 안 걸려서 부품 하나를 교체했잖아요. 볼트 스탑 플레이트를 처음에 앵그레건 제품을 사용을 했다가 순정이랑 비교하니까 볼트가 완전히 후퇴된 상태에서 걸리더라. MC8 영상에서처럼 앞으로 전진할 여유 공간이 없으면 충격으로 잘 걸리지가 않아. 그리고 볼트 아랫부분이 갈릴 수도 있고. 케그는 잘 걸렸잖아. 그건 순정보다 긴 사이즈의 건스 모디파이 제품을 장착을 했기 때문이야. 볼트 스탑 위치가 약간 앞으로 전진해 있지만 안정적으로 볼트 스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동 부분에서는 그런 옵션이 더 추천할 만하지. 아, 그리고 두 모델 다 더스트 커버가 안 닫히더라고요. 키트에는 더스트 커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하워에서 따로 나온 옵션을 장착을 했는데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간섭이 있어서 커버를 닫으려면 이 부분을 가공해 줘야 돼. 더스트 커버가 키트에 포함도 아닌데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더스트 커버를 달아도 안 닫히는 건 좀... 두 제품 내부 유닛이 완전 다르게 세팅되어 있는데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둘 다 MWS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지 문제없이 슈팅 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써보니까 이 제품은 MWS의 높은 신뢰도를 경험한 유저들이 그 신뢰도 그대로 416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좀 비싸긴 하지만 저는 컬러도 괜찮고 집탄도 진짜 우수해서 여유가 된다면 한 자루 정도 세팅해서 사용해보고 싶기는 해요. 앵그리건도 이런 컨버전 키트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써보고 싶긴 하네요. 네, 오늘 살펴본 제품은 하워에서 나온 MWS용 컨버전 킷이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품질 차이 없이 구성품의 차이만 있는 정도였고 조립성은 괜찮은 편이지만 초심자가 쉽게 조립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해야 할 옵션을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가공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색감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하드 아노다이징이 아니라서 아쉽네요. 마루이에서는 MWS HK416 시리즈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 대안이 없는 제품이긴 한데요. 416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MWS의 높은 신뢰도를 HK416A5로 재현한 제품이라 가격은 좀 있지만 만족도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해외가 기준으로 각인 제품이 $1,620이고 K건샷 판매가는 235만원입니다. 현재 환율로 배송비랑 세금을 합하면 한화로 약 210만원 정도인데요. K건샷에서 프로모션으로 10% 할인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10% 할인을 받으면 국내가도 211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괜찮은 구매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한글로 K건샵을 검색하시고 스토어 찜을 하고 톡톡으로 판매자에게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10% 쿠폰이 발행이 됩니다. 이 쿠폰은 하오킷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 구매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외 필요한 옵션들의 구매 여부와 배송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립 후 작동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 잘못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완제품이 아니라 조립품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 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선호였습니다. 아, 진짜 가고 싶다. 형은 어느 거 사고 싶어요? 둘 다?